정부 여당이 그토록 싫어하는 MBC에 공수처와 군사 검찰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가장하여 제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은 제보하고 싶어도 저 접근을 안 하니 제공할 수가 없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MBC와 엮여져서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제보할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8월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도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미 해병대가 수사한 걸 왜 자신들이 재검토하냐며 난색을 표했던 정황을 공수처가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에 결국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명령해서 이에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MBC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재검토를 군령으로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제보를 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면 서슬퍼런 검찰 독재에서 이런 용기를 낼까 싶고 제보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단독 취재라는 사실에서 MBC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홀로 감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 내용이 제보되었습니다.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이 관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보낸 메모가 저장돼 있었는데 차후 수사에 대비해 수사관이 보도록 일부러 저장해 놓은 듯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이미 수사한 사건인데 같은 군사경찰인 조사본부가 재검토해 어떤 결론을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을 되찾아온 국방부는 일주일 뒤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사본부가 재검토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애초 기록을 재검토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경찰 조사본부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구체적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복수의 조사본부 관계자들이 MBC와의 통화에서 재검토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자 신범철 당시 차관이 장관이 명령하면 재검토할 수 있냐고 물어봐 명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틀 뒤 이종섭 당시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직접 재검토를 명령했다고 밝힌 겁니다. 호주로 도피한 이종섭이 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이종섭이 적법한 절차도 생략한 채 호주로 도망가야만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수뇌부가 재조사가 아니라 기록을 재검토하라고만 명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조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지 마라. 임성근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서만 판단하라 이거예요. 이종섭은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명령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님! 대사님! 신 전 차관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재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 결국 재검토에 나선 조사본부는 당초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본 해병대 판단과 달리 2명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역은 유리한데 어려운 분들이에요. 거꾸로 이제는. 네. 자, 우선 수원정 3선의 원내대표 박강훈 후보를 아주 극적으로 경선에서 이긴 김준혁 후보. 김준혁 후보는 수원시에서 파장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 토박이이자 대학 교수입니다. 수원 화성 관광 상품화와 행리단길 조성 등 도시재생 사업에 앞장섰고 광교 신도시 추진단 등에서 일해온 수원 전문가로 불리며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자,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한데 상대 후보가 전략 1호 인지도 높은 이수정 후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와가지고 밀고. 박강원을 이겼는데 여기서 못 이기면 역적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예.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치면. 예. 어제 그 삼성일자 종합아파트 장터에 나갔는데요.
그 이제 오시는 시민들께서 저한테 공장장님 말씀대로 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지금 큰일 난다. 예. 예,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실 이수정 교수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네. 뉴스공장 제가 딱 두 번 출연했는데 두 번 출연한 이후 인지도가 정말 엄청 올랐습니다. 만나시는 분들마다 네. 뉴공에서 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은 혼나러 오셨는데. 네, 아니 그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또 지역 분들이 지금은 이제 윤심 대 민심의 대결이다. 이수정 후보가 물론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데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개인적 친분으로 이제 수원에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것이 수원 시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는 윤심 대 민심의 수원 민심의 대결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이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이기면 역적되는 지역구 하나 더 있습니다. 오산에 차지고 왜냐면 여기는 오선 중진의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되고 그리고 전략공천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제 대역죄인이 됩니다. 네. 오산시에 전략공천된 차지호 교수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 보건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기와 인도주의를 연구한 학자로 국경 없는 이사회와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위기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공헌적 활동으로 헌신한 인물입니다. 차지호 교수는 AI 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하여 의료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안과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위기 대응 전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애써왔습니다. 근데 일단 다행히 안민석 의원이 돕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큰 지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예전에 국경문사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사람 살리는 정치 아니면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다가 처음 오산에 가보니까 아, 지역 유권자분들과 당원분들의 상실의 고통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안민석 의원을 잃어버린 고통들이 그렇죠. 너무 커서 지역 밀착형 그 의원이셨는데 네, 안민석 의원도 정말 우리 안민석 어디 갔냐 네, 네. 사랑하는 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지자분들의 눈물을 보니까 아유 저도 아이러니하잖아요. 고통을 줄이고자 갔는데 이런 정치적 고통들을 만드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나갈 수 있게 된 계기가 지지였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안민석 의원님 여기 안 도와주면 선거 진짜 어려워요. 아, 그럼요. 그러고 나니까 당원분들, 지지자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지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지지였고 그 지지 잘 유지하고 안민석 의원님 네. 손 꼭 잡고 다니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민석 네. 의원님을 네. 경기도당의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같이 하는지 않을 수 없도록. 네. 예. 우리 신인들은 차주 후보나 또 김준영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신인들은 당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혹은 그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했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박광원 의원과 안민석 의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박광원 의원과 안민석 의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두 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